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물류 자동화가 기대되는 현대 무벡스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류 자동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쿠팡 용인 물류센터의 물류 자동화 구축 사업과 같은 국내 주요 유통 제조업의 물류 자동화 설비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 2차전지 증설에 따른 물류 자동화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 네, 지난해 4월 LG화학 양극재 공장 물류 자동화 설비 구축 사업을 수주해서 2차전지로도 전방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네, 지하철 자동문 부문에서도 국내 탑티어 사업자로서 단기적으로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기업들의 설비 투자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2차전지 기업의 미국 내 증설 본격화가 되면서 물류 자동화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네, 올해 미국 내 2차전지 물류 자동화 수주를 통해 유통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를 만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설 규모가 큰 점에서 2차전지 물류 자동화 관련 경쟁사 대비 후발주자인 동사에게도 수주 확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하철 자동문의 해외 진출도 기대가 되면서 지난 12월 호주 시드니 메트로 자동문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은 국내에서 제작해서 제품 현지 이송 및 설치까지 포함되지만 공시된 수주 금액에는 이제 제작 및 공급만이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올해 이 설치 관련 세부 계약이 확정이 된다면 이제 수주 금액은 1,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수주는 해외 지하철 자동문 사업을 처음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호주 내에 추가 수주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2차전지 물류 자동화 관련 수주 확대와 호주 지하철 자동문 관련 실적 반영으로 수주 잔고와 매출이 동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올해 실적 성장 기대는 있지만 이제 업계에서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 1차 목표 주가는 기술적 분석을 감안한 3,600원이 적당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